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은 11월 한 달 동안 조립했었던 군담들을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모두 모아놓고 보니 왠지 뿌듯하네요. 11월 첫째 주 조립했었던 HG 델타카이 건담입니다. 델타카이를 조립할 때 도색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라색이 들어간 곳은 모두 건담 마커 메탈릭 보라로 부분 도색을 했고, 그 외에도 부분적으로 건담 마커 골드로 부분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델타카이가 변신기심에도 나쁘지 않은 비율과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웨이브라이더로 변형했을 때의 모습도 상당히 멋졌습니다. 이 화려한 비주얼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정말 아쉬운 점은 종아리 쪽입니다. 너무 뼈같이 드러난 이 프레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부분을 제외하면 멋진 킷이라고 생각합니다. HGUC 델타카이 건담이었습니다. 11월의 두 번째 건프라는 MGWX 건담입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부분 명도가 높은 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인상적이네요. 특히 가운데 코핏의 녹색 클리어 컬러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얼굴에 뿔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인데요. 저는 오히려 이런 뿔이 X를 연상시키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플렉터도 노란색 클리어와 홀로그램 시트를 이용한 연출이 돋보입니다. 고정성이 걱정됐었는데 아주 튼튼하게 고정되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겠네요. 연결부가 헐렁하면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다행입니다. 팔과 종아리 부분의 연동 기믹도 참 볼만합니다. 임지는 참 만질거리가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백팩의 세트라이트 캐논은 캐논 자체도 훌륭하지만 무거운 소체를 잘 지탱해주는 훌륭한 지지대 역할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육중하고 견고한 디자인이 참 멋진 건담이네요. 11월의 두 번째 건프라 MGWX 건담이었습니다. 11월의 세 번째 건프라는 HGC의 데스티니 건담 리바이브입니다. 개인적으로 HG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킷입니다. 색분할, 구성품, 가동률과 저렴한 가격까지. 반다이가 아주 작정하고 만든 선물 같은 녀석이네요. 앞으로의 HG 킷들이 데스티니 정도로만 나와준다면 좋겠어요. 정말 어디 하나 깔 곳이 없습니다. 날개도 연동 기믹으로 시원하게 펼쳐지고요. 날개가 포스 임펄스처럼 스티커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했었는데 완벽한 파츠 분할에 빛의 날개 이펙트 파츠까지 넣어줬네요. HG 킷으로서 느껴볼 수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느껴봤던 킷이었습니다. 11월의 세 번째 건프라 HGC 데스티니 리바이브였습니다. 11월의 네번째 건프라 HGUC 건담 제타 리바이브입니다. 제타를 만들 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추억이 있는 킷이었기 때문에 조립했을 때 별로면 어떡하나 하고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는데요. 막상 만들고 나니 정말 마음에 들었던 킷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날개 쪽 색분할이겠네요. 스티커가 너무 싫어서 건담 마커 레드로 부분 도색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얼리스틱 데칼로 부분 포인트도 줘봤었네요. 추억이 깃든 녀석이라 특별 대우 좀 해줬네요. 멋진 웨이브라이더부터 움직임, 비율까지 만족스러웠습니다. 11월의 네 번째 건프라 HGUC 건담 제타 리바이브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건프라 HGAC 건담 샌드록입니다. 샌드록은 정말 별 기대 없이 외형이 너무 예뻐서 구입했습니다. 시리즈에서 윙건담이나 헤비함즈를 좋아해서 샌드록은 처음이었는데요. 리뷰를 준비하며 이래저래 움직이면서 정말 괜찮은 킷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색분할도 정말 좋았고 조립이 간편하면서도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과 큰 외장에도 불구하고 가동률까지 챙긴 멋진 녀석이었습니다. 샌드록 역시 최근에 출시된 HG 시리즈인 만큼 향후 앞으로의 HG 라인업에 대한 기대가 커졌었네요. 샌드록 역시 구입하셔도 후회 없으실 겁니다. 11월의 마지막 건프라 HGAC 건담 샌드록이었습니다. 11월의 건프라 중 제 마음에 가장 흡족했던 킷은 어디보자. 역시 HGC의 데스티니 리바이브네요. 다른 킷들도 저마다 개성이 있고 좋은 킷들이지만 이번 달은 데스티니가 1등입니다. 11월의 건프라 HG 데스티니 리바이브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11월에 건프라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12월도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